오늘도 아침 공기는 차갑습니다. 최저 기온은 10도 안팎까지 내려가면서 쌀쌀하게 시작하는데요. 대신 낮동안은 포근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23도 안팎으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아침까지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내릴 때보다 안개가 짙을 때 교통사고 치사율이 높다고 합니다. 차간거리 넉넉히 두고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동부지역입니다. 현재 창원이 13.3도를 가리키면서 어제 같은 시각보다 조금 높게 출발합니다. 한낮엔 김해가 25도, 창원이 23도로 예상됩니다. 서부지역도 연일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는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불이 나지 않도록 불씨 관리에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맑고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집니다. 그만큼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니까요. 옷차림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